스탠드랑 첫 결승 무대에서 맞붙기는 되게 조금은 부담스러운데. 지난 주에서 벌써 네 시즌입니다. 예, 이게 어렵으면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정말 큰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대학집에서 머리채 장사하고 있거든요. 야, 제대로 하고 맞고 있는데요. 뭔가 정말 준비를 단단히 하고 공이 올라, 공이 이러면서 이제 레이스는 계속 이제 활약을 할 거고요. 야, 경기 준비 진짜 잘해 봤는데. 예. 아, 먼저 맞아요. 아직 예. 끝났어. 지금 토스랑 저분은 우승자가 아닌데 테란이 우승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꼭 테란 첫 늦카페 우승자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몰아칠 거거든요. 자, 또 한 번 더 해봐! 제가 이분끼리 알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제동이가 테란한테 한 번도 안 졌는데요. 저는 제가 볼 때 테란들이 너무 약한 것 같고요. 자, 이거 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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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들도 나온 거 보니까 테란이 할 만한 것 같아서 저는 3대0 생각하고 있어요. 팬분들께서 다들 제동이가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영어랑 할 때도 가쁜 이겼듯이 제동이랑 할 때도 3대0으로 가쁜 이겼습니다. 완료고 2-2-0 2-0 세미션입니다. 완벽한 공격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잡고 드랍기 잡고 잡고 물격게 엠프가 내주십니다. 제동이 연습할 때 보면 그렇게 잘한 것 같지도 않은데 방송에서 팍팍 이기는 거 보고 속으로 자극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번 결승에서는 제가 제동이 꺾고 확실히 거품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전 세팅에서 그리고 잠시 야외 시청자 여러분 함께 보십니다. 자, 정말 날씨가 궂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세팅을 가득 메워주신 뜨거운 열기로 가득 메워주신 팬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뭐 저희가 아닌 이 두 명의 전사가 우리 많은 팬 여러분들에게 좋은 명경기로 보답을 해드려야 될 텐데요. 네.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진짜로 궁금했습니다. 예, 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난 시즌 8강에 적은 이재동 선수 한 명이었습니다만은 예. 결국 최후의 승자는 또 이재동 선수 아니었습니까? 예. 네,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입니다. 8강에 적은 이재동 선수 한 명이었습니다만은 결국 결승전에 올라왔고 이런 기세라면은 지난 시즌에 대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많죠. 예, 네, 전체적으로 뭐 4월에 는 이재동 선수가 성적이 추락하는 가운데 슬럼프를 겪지 않을까라는 평가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이제는 달이 바뀌면 바뀔수록 성적이 더 올라가고 있고 다시 한번 결승전에 올라왔고요. 예. 특히나 오전 3선 등재에서 8연승을 거두고 있다라는 것이 이재동 선수와 4연제 승부를 하는 박지수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으로 부담이죠.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박지수 선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는 예, 오늘 승부 쉽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상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예.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지수 선수는 매 경기마다 대부분 전문가의 예측을 봤을 때 10대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뚫고 결국 결승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천적이라고 불렸었던 연보성 선수부터 시작해 지난 시즌 두루승자 김구현 선수 그리고 캐스파 공식 랭킹 1위인 이영호 선수 이런 선수를 상대로 박지수 예. 선수가 승승장구할 거라고 사실 쉽게 예측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맞습니다. 결국 박지수 선수는 해냈습니다. 결승까지 올라온 그런 기세를 생각해봤을 땐 오늘 승부는 정말 반반이라고 봅니다. 아, 멋지대요. 이 싸움에 뛰어든 이상 질 순 없다. 친구의 심장을 겨눈 숙명. 네, 맞습니다. 같은 팀 빠른 구공
동갑내기 그리고 같은 시기에 드래프트가 된 두 선수 팀의 원투펀치인 동시에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선수 다시 한번 이 영광의 순간을 재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재동 선수는 경기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자 오늘 정말 드래프트가 되려고 일전을 벌린다는데요 오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폭군과 타이머 타이커 우승을 차지한다면 네 이재동 선수가 만약에 우승을 차지하면은 마재훈 선수에 이어서 더그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아, 이윤열, 최현성, 마재훈, 김태경에 이어서 통산 다섯 번째가 되는 거고요. 대단한 기록입니다. 예. 이제 박지수 선수는 데뷔 후 첫 우승에 도전을 합니다. 하지만 전혀 떨리지 않는다라고 네,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이야기를 할 만큼 굉장히 담대한 네, 그런 그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예. 아, 르카프 오즈 첫 패란 우승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오영종, 이재동에 의해서 르카프 오즈의 세 번째 우승자가 되는 거고 만약에 박지수 선수가 우승을 하면 르카프 오즈는 전종종 우승자를 가지게 되는 셈입니다. 원투쓰리 펀치 아닙니까? 오영종, 이재동 그리고 박지수 선수 이렇게 같이 되는데 자 새로운 서구 전선에 와서 복근 이재동 선수 예 전체적인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뭐 테란전 예. 성적이 2008 시즌 들어와서 약간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승률 60%가 넘는 고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이 선수의 강점은 무엇보다도 5전 3선 승제에 강해요. 예. 9번 치러서 8승 1패 그리고 테란전은 4전 전승 아직까지 5전 3선 승제에서 테란에게 진 적이 없습니다. 5전제 8연승에 대기록을 쌓아나가고 있는 선수가 바로 예. 이재동 선수입니다. 세트별로 따진다면 9세트가 연속해서 지금 승리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10세트 두 다리 딱 펴면 좋을 것 같아서 기분 좋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재동 선수였고요. 시간의 지배자, 기대의 지배자 타이머 타이커 박지수 선수. 네, MBC게임 A매치 승률을 보시죠. 20승 9패 69%인데 그중에서 저그전이 5승 1패 단 한 경기만 지고 5승입니다. 예. 이 선수가 원래 프로톡전에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이 선수는 원래 서바이벌 토너먼트에서부터 저그전이 진짜 강하던 선수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동을 상대로도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것 같은 그런 그 능력을 가진 선수고요. 예. 그리고 전체 5전 3선승 전적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2승 무패의 전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4전제 승부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자, 그런데 같은 팀 간 결승이 지금까지 3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명현 선수, 홍진호 선수가 KPJ2 1차 리그, KPJ2 투어 2차 리그 때 이원열 선수, 홍진호 선수, 프리세메스터 때 최현성 대 박영호, 이명환, 이윤열, 최현성 무슨 종족입니까? 테란이죠. 네. 테란 대 저그가 두 번, 테란 대 프로토스가 한 번 있었는데 다 테란이 이겼어요. 예. 예, MBC 게임에서 펼쳐진 같은 팀 간의 결승전 세 번 모두 테란이 우승을 거머쥔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예, 이런 그 징크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생각해봤을 때 박지수 선수의 우세가 넘쳤지만 실패는 예. 모르는 거죠. 자, 5전 3선 승제를 치렀을 때 세트별 전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동 선수가 첫 번째 세트는 3승 6패였던 게 그동안 패, 승승승이 이재동 스코어였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것도 맞지 않아요. 예. 이재동 선수는 첫 번째 세트를 패하면 패승승승이고요. 그렇죠. 첫 번째 세트를 이기면 승승승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전 3전 승제의 대결에 8번 나서서 한 번도 패배하지는 않았었던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지요. 네, 그리고 5세트까지 간 적도 없습니다. 자 오늘의 경기 순서는 콜로세움 오덜로 대한은 아테나 콜로세움 5전 3선 승제 경기를 펼치는데요 이재동 선수는 아테나 박지수 선수는 디아메트를 제거했습니다. 예, 2008 공식전 전적을 살펴보면 이재동 선수가 테란전 성적이 좀 좋지 않은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경기력에서는 최근 완전히 살아났다라는 그런 그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고 그 박지수 선수는 저그전 성적이 1등이에요. 많은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저그전은 자신 있었다. 방송 경기 때 그것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라고 아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주사위를 양쪽 손에 들고 있는 두 명의 선수. 자, 이제 뭐 정말 팀 동료, 친구 이런 거 다 배제하고 두 선수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준비라고 합니다. 자, 두 선수의 최근 열 걸음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재동 선수, 박지수 선수 최근 열 경기입니다. 예, 뭐 9승 1패. 완벽합니다. 거의 완벽한 그런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네, 김태경 선수에게 한 경기 패배한 이후부터 배병호, 박영민, 네, 이승훈 다시 박영민 선수를 자전제 성부에서 잡아내면서 9승 1패에 네, 득실이 플러스 30이라는 얘기는 그 정도로 기량이 좋은 선수를 자전제 승부에서도 이겼고 연속해서 이겼기 때문에 이런 예. 식으로 분위기가 좋은 거거든요. 현재까지 좋은 분위기는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과 같이 이번 시즌에서도 이재동 선수가 결승에서 우승할 것 같다라는 예측 많이들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재동 선수는 또 결승전 한번 치러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승을 차지해본 경험도 있고요. 그것이 큰 자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동 선수의 최근 열 경기였고요. 자, 이재동 선수의 모습입니다.
폭풍 이재동 선수 2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는 이재동 선수입니다. 아, 비장한 각오를 또 마우스 예 한때 또 문제가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완벽하게 준비를 마친 상태 이재동 선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박지우 선수고요. 이제 서서히 긴장감이 밀려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출발 현장에 섰거든요. 이제 심판의 출발 신호를 알리는 총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박지우 선수 10걸음은 이렇습니다. 네, 박지수 선수는 5승 5패, 이재동 선수보다 최근 10경기 성적이 뛰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전제 승부를 여러 번 치르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으면서 예전에 좀 정형화된 플레이 스타일만 고집했었던 그런 박지수가 아닌 새로운 박지수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최근에는 현재 태강태란이라고 불리는 이영호 선수와의 다전제 승부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고 그 전후로에서는 이기고 지고 승패를 주고 받았었는데 아마 이영호를 꺾은 박지수는 지금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을 겁니다. 자, 빚갚을 거 다 갚고 성적에 대한 빚갚을 다 갚고 지금 현재 박지수 선수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현재 경기석에 앉아 있습니다. 자,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 아레나 왔습니다. 아레나 멘젤 결승전 여기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동 선수는 전업이 7기입니다. 시작이 돼버렸어요. 네. 콜로세움에서 공식전 테란 대 저근의 5대2로 테란이 좀 앞서 있습니다. 예. 이재동 선수는 콜로세움에서 다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테란전은 한 경기 있었어요. 진영수 선수와의 경기에서 승리한 그런 데이터가 있고 박지수 선수는 콜로세움에서 2승 3패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저그전 전적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는 것은 양 선수가 이 맵에서 상대 종족전 경험이 공식전 경험이 많지 않다는 거고 얘기인 즉슨 뭘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경기에 대한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은 이재동 선수가 분명히 많습니다만 박지수 선수가 또 유리한 측면이 뭐냐면은
자신의 빌드라든가 자신의 운영을 보여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아테라를 제외하고 이번 시즌 결승전에서 사용되는 모든 맵이 테란이 좋거든요. 테란이 좋다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박진수 선수는 뭐 긴장하지 않을 것 같아요. 풀풀 먼저 가네요. 이재동 선수. 진영수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트위터리 플레이, 일단은 트위터리 테크 플레이를 했었죠. 뮤탈리스트를 배제하고 러커를 먼저 뽑으면서 지금 구드론도 아니었던 것 같고 파이드론이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예, 초반에 저글링으로 압박을 좀 강하게 하고 상대를 위축시킨 다음 확장 들어가면서 이제 초반에 얻어왔었던 그 주도권을 바탕으로 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경기를 이끌겠다 이런 생각인데 문제는 박진수 선수가 입구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뭐 대각선이라는 거죠. 예. 예, 이 맵에서 조정훈 감독 부분에요. 네, 이 맵에서는 저그가 이전에 이제 이재동 선수의 경우를 좀 비춰보면 빠른 테크를 활용을 해서 일단은 러커를 먼저 띄우는 경기 운영을 한번 보여준 바가 있거든요. 예. 네, 거기에 같은 어떤 그 경기 운영을 또 박진수 선수가 준비해온 모양인데 이게 이 콜로세움이라는 맵이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예전에 저 이승환 선수를 말씀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요즘 선수들이 많이 안 했어요. 이게 연습 경기 때는 많이 나왔는데 실전에서는 너무 뻔한 감이다 이래서 맞죠? 안 했었거든요. 자, 박진수 선수 SP를 다섯 점 킬패에서 일단은 광으로 생각해서 속골이 완성됐습니다. 자, 일단은 그리고 저번에 XTB를 기르고 있어요. 일부러 XTB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 일어나서 달리고 있고, 더플레이 만약에, 저블리들이 와서 합류하고서 더플레이, 발이 들어가죠. 예. 이 들어갑니다. 네, XTB를. 자! XTB를 찍어주는 게 중요하죠. 더플레이, XTB를. 더플레이 짚고 찌르고 있었거든요. XTB 하나. 자, 저블리입니다. 막혔어요. 박진수 선수의 대응이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그냥 아래쪽에서 그냥 벙커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수비를 할 거였다면은 선크 콜로니에 의해서 입구 돌파도 가능했을 텐데 예. 그러지 않았고요. 야, 엉뚱한 위치에 해처리가 지어지는데 이제 3 해처리가 좀 늦어요. 네. 이야, 예, 이재동 딱 저기서 확실하게 데미지를 입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어라는 그런 좀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기 보다는, 예. 이거는 뭐, 그냥, 재미인 거고, 이후에는, 네. 두 번째, 세 번째 카드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지금 플레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몰래 멀티, 이 타이밍에 파악하기 쉽지 않을 거거든요. 일단, 저글링이 테란 본진 앞에 있기 때문에, XTB가 정찰을 마구마구, 쉽게 떠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재동 선수의 이런 플레이는 그 테란으로 만약에 비유해보자면은 예. 박진수 선수가 저번에 자주 쓰죠. 시즈러시 이후 앞마당 뭐 이런 것과 좀 그 궤적을 같이 하기는 하는데 예. 일단 이재동 선수는 테란의 지금 앞마당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 커맨센터가 지어지고 있는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그것을 봐야지만 일단 박진수 선수의 그 다음 수를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팩톡입니다. 예. 그러니까 배럭스에서 불이 안 돌아가고 있다라는 불이 안 들어온다는 사실을 이재동 선수가 저번으로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버로드로 앞마당까지만 확인을 하면은 네, 그제서야 조금 안심을 할 것 같은데 심리전을 한번 더 보네요. 박진수 선수가 팩토리를 올렸습니다. 네. 자, 이쪽에서 레어를 가고 있는 이재동 선수 그리고 검세 스테이션을 달고 있는 박진수 선수입니다. 네. 간단히 이재동 선수는 올인 빌드가 아니었고 맞습니다. 예, 박지수 선수는 그걸 막고 조금 뭐랄까요 여유를 갖고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박지수 선수 입장에서 옳은 선택이 될 것인가는 경기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조금 더 빡빡하게 경기 운영을 하는 편이 이재동 선수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네. 예, 아카데미 먼저 올렸고요. 팩토리 올렸고 엔지니어링 베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챔버고요. 예. 예. 이렇게 되면은 그 이재동 선수가 뮤탈리스트를 쓰는 것에 맞춰서 빠른 배틀. 예. 예. 그렇죠. 업그레이드해지면서 빠른 배틀인 건데. 그렇죠. 그런 그 빠른 배틀 체제 그다음에 이제 머리를 업그레이드 꾸준하게 해가면서 결국 수비 한번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가겠다라는 계산입니다. 근데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은 예. 이재동 선수의 몰래 멀티죠. 그쪽에 테카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쪽에 내려가고 있고 그쪽에 챔버리고 있고 네. 그리고 베라스 추가하고 있는
박지수 선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동 선수는 올인빌드가 아니었어요. 아, 그냥 그런데 박지수 선수는 이재동 선수의 그런 투만 공격적인 그 성큼러쉬와 저글링러쉬를 보고 좀 극단적인 플레이를 선택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조금 잠잠하니까 앞마다 가져가고 스캔 먼저 달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상 이재동 선수가 박지수 선수가 진출하는 타이밍에는 충분한 병력 구성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또 이 박지수 선수가 뉴탈리스를 잡아내기 위해서 빠른 배스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재동 선수가 올인빌드가 아니었고 게다가 지금은 게스 3개를 지금 먹고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경력이 좋은 타이밍에 치고 나올 때 잡아먹을 수는 있겠지만 미래데이트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 이게 가장 또 숙제일 것 같아요. 자, 스타포트가 가동 중인 네. 박지수 선수 업도 빨리 되고 게다가 테크도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경력이 갖춰질 때까지 박지수 선수 본진 안쪽에서 수비만 할 거거든요. 자, 스파이어로 완성되어 있고 라바는 변태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트리스가 귀지레스까지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재동. 네, 유탈이 딱 뜨는 타이밍에 벗어났어요. 잠시 벗어났어요. 아까 완성되기 전에부터 불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예. 일단은 가는 경로가 지금 12시를 경유해서 야, 저쪽 기어 멀티로 가는 거라고? 진짜 굉장히 날카로운 플레이인데요? 오버로가 예. 딱 떨고 크게 회전해서 자, 크게 회전해서 상대방의 어떤 앞마당이라든가 본진 이런 각도가! 예, 가지 않을까? 여기에 탱크들이 남아있는데! 자, 허벅지가 서스콜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탱크들이 파이어! 예. 자, 뮤탈이 아까 치킨이 찍혔었던 것 같은데 한 마리인가요? 한 마리인가요? 한 마리! 파이어! 깨졌다! 야, 이렇게 되면은 이재동 선수 태클이 아주 깊게 걸린 거죠. 예. 결국 입구 쪽으로 올라올 병력이 두려워서 입구 쪽 서클 두 개를 먼저 완성시켰는데 지금 템버까지도 깨지면은 그 아쉽습니다. 그 이후에 뮤탈리스 이후에 승까지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아, 타이머 됐고 어떻게 이 타이밍을 잡고 나간단 말입니까? 예, 이게 만약에 무난하게 갔으면은 진짜 이재동 선수가 할 만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예. 네. 네, 진짜 사연 스포틸리티 완성도 안 된 타이밍에 네, 불이 딱 들어오더니 이렇게 플레이를 통해서 예. 주요 건물 두 개를 깨뜨리는데 성공했습니다. 템버가 예. 되게 빨리 졌었거든요. 예. 업그레이드 취지와는 체제였었거든요. 오히려 됐거든요. 계속 이렇게 이제 변수를 만드는 뮤탈리스가 일단은 쓰겠다 싶으면 일단 찍어놨다 싶으면 드랍십을 더 이상 공격적으로 안 쓸 생각을 할 텐데 본진 안쪽에 베스트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스파이어가 깨졌기 때문에 아주 뮤탈리스를 공격적으로 쓰기 힘들 거다라는 예. 예측하에 드랍십 한 번 더 뜨는데 예. 그냥 이것 자체도 이게 만약에 막힌다고 하더라도 이재동 선수에게는 데미지가 갈 것 같습니다. 예. 예. 아까는 라이트 이제 레프트가 들어간다. 레프트! 예. 이거는 예, 이건 공중에서 잡아야 돼요. 공중 예, 폭탄을 시켜야 돼요. 있네요. 네,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는 자, 예, 예, 공중 폭탄을 시키지 못하면 아까 입었었던 데미지와 이야, 이야, 두 선수 모두 예, 갚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어가 그 타이밍에 깨졌고 템버가 업그레이드가 한참 진행되던 와중에 깨져버렸었다는 건 분명히 이재동 선수에게 존재하는 피해고 박지수 선수는. 배슬이 이미 나왔고요. 그 투 엔지니어링 베이 돌리면서 업그레이드된 병력을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완비했거든요. 지금 박지수는 진출 타이밍입니다. 네. 배슬 가지고 지금 모여있는 장단 경력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스파이어가 한번 깨졌기 때문에 네, 서문인과 그 다음에 뮤탈리스는 소수밖에 없는데 이런 와중에 병력 가지고 압박하면서 포기력이 됐으니까요. 네. 병력 가지고 왔다 갔다 이제 신랑이를 펼치면서 이리데이트를 활용을 해서 뮤탈리스만 없애줘도 자신의 두 번째 확장이 안전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이러면서 한 5배럭, 6배럭 만들어 놓고 탱크 뽑아서 한방 타이밍 딱 잡아버리면은 지금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한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 공은 박지수에게 넘어갔어요. 예. 그리고 박지수 선수는 한 번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예. 센터 지역에 진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재동 선수가 소규모 병력으로 지금 시간을 정말 잘 끌고 있기는 한데 예. 네, 이런 플레이에 좀 위축돼서 두 번째 확장 안정적으로 돌리고 뭐 하고 이런 좀 아니란 플레이를 했다가는 조금 있으면 업그레이드 달린 저글링과 디파일러가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지역이 게스 하나만 더 들어가도 폭 게스거든요. 네. 예. 야, 이러고 나서 뮤탈리스 예. 어차피 스파이
한번 깨졌기 때문에 뮤탄 CS를 게스가 세이브가 됐다면 나머지 게스는 캠버에다가 업그레이드가 다 투자하고 바로 소위 말하는 미친저그라는 그 빌드를 활용을 하고 있네요. 예, 들어. 그래 한번 나가야 돼요. 지금 나가서 예. 배슬이 첫 번째 배슬쯤에서는 지금 그 에너지가 200쯤 탔을 것 같거든요. 11시죠? 그 보면서 디펜시브 매트릭스 그러니까 이레제이션이 디펜시브 매트릭스를 활용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자원 손해를 좀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가는데요? 예, 손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11시까지 대강선 중앙점을 지나고 있는 방조수령요. 이게 그냥 내버려두면은 진짜 게스트를 거의 쓴 적이 없었는데 선배들! 그 게스트들이 전부 다 울트라 리스크로 환원이 됩니다. 맞습니다. 포게스가 아닙니다. 원래 이제 울트라 리스크가 나오기 위해서는 포게스가 기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네, 그거는 게스트를 꾸준히 썼을 때 이야기고요. 지금은 쓰리 게스트이기 때문에 뮤탄치 요정도 그리고 업그레이드만 자원이 투자돼서 울트라가 금방 뜨거든요. 예. 많이 뜰 수 있습니다. 계속 예. 계속 나가서 자원 쓰는 타격을 좀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점점 계속 뽑게. 그렇죠. 아주 공격. 경력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면 승부를 했을 때는 저그가 상패라는 소금의 병력이에요. 그런데 시간 길게 끌면서 계속 빙빙 돌고 네, 이런 식으로 박혜수의 전진을 한 번, 두 번 늦추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간 걸고 11시에 포켓스트레 소약 1분 직전 터큰라인이 돌파하기 직전쯤 울트라리스크가 뛰기 시작한다면 박혜수 선수가 첫 드랍시 플레이로 얻어간 게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얘기는 예, 네, 아무렇지 않았었던 네, 전혀 데미지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드랍스비 예. 저희가 재직 그린다 기타 생각입니다. 예, 상대방이 그 정면 수비를 강화하고 그러니까 터프 포드랍스비가 많이 의존한 상태에서 정면 수비를 강화하니까 포드랍스비를 타고 답을 얻겠다. 그러니까 앞마당 쪽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박지 선수의 어머니가 지금 간단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안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지금. 지금 안 걸렸어요. 포드랍스비다 한 번 내리고 두 번 또 내리면 예.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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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배슬 이거 할 수 없어요. 지금 디파일러 마운트가 깨져버렸거든요. 저도 깨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후속 디파일러가 나와서 다크존크에서 막아야 되는 병력인데 지금 후속 디파일러가 아까 TV에 잡히고 이러면서 못 나오고 있어요. 디파일러가 또 깼어. 업그레이드 마운트 상태인 것 같은데요. 네, 디파일러가 지금 없다면 순수 더글링으로 저 아래쪽에 있는 이 병력을 잡아야 되는 게 생각적인데 울트라가 나오긴 나왔네. 왜 헤매고 있습니까? 예, 울트라가 너무 좁은 구역이 너무 좁아요. 구역이 너무 좁아요. 위험한 구역이 구역이 너무 좁아요. 바닥거리고 구역.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울트라를 잡아먹고 그 이후에 성력을 또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아, 디팔러를 예. 쓸고 문제는 이거죠, 예. 문제는. 아~ 근데 데미지를 너무 많이 입었습니다. 맞습니다. 울트라리스크 저블링 후속 병력 생산 잘해서 막아낸 그런 플레이도 이재동 선수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네, 그 선수 결과였는데 데미지를 너무 많이 입었고 테란의 다운 기량 그 데미지를 못 줬을 뿐더러 드랍팀 역습을 또 만들 수 있어요. 자, 11시로 갑니다. 11시로 고! 그래도 자, 선수 맛이 있긴 한데요. 네. 이재동의 11시 쪽에다가 스쿼지가 11시 쪽에 스쿼지로 옮겨놓는 이런 판단이 이게 사실 포드랍팀 이 타이밍에 이렇게 날리면서 박진 선수가 무슨 생각을 했을 거냐면 예 이겼다 예 아이범격 잡는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포드랍팀 명령이 못 내리고 제대로 못 내리고 다 잡혔고 이런 식으로 매직이 없고 힘이 되면 붙잡아 나왔고 이게 예 경기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예, 이게 건물만 대거라면은 건물만 대거라고 디파일러가 한 두 마리 세 마리 이레데이드 커트 안 당할 만한 그런 예. 상황만 되면은 바퀴 세 개 휘둘렸지만 포켓스가 돌아가는 이재동이 버텨낼 수 있어요. 3위는 됐는데 예. 아까 병력 너무 많이 줄었어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이재동 예, 선수는 예, 예, 예.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예. 자, 울트라들께서
쫓아가며 그리고 또 패스! 또 지금 이재동! 이것만으로 이재동이 보여주는 집중력이 굉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만으로도 그 패스를 동시에 한 3개 정도 떨어뜨린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고요. 이 동안에 지금 어차피 템버는 금방 복구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돌려놨을 테고 템버고요. 예. 네, 3템버에다가 포켓스가 돌아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업그레이드 금방 되거든요. 업그레이드만 되고 울트라 조금 더 모인 상태에서 뒷팔로만 모이잖아요. 예. 그냥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저 그렇죠. 박지수는 이병력을 정말 잘 써야 돼요. 예. 이 테크가 합류된 머리 매직 테크 패스 이 병력으로 지금 이 병력으로 상대방의 병력을 괴멸시켜야 됩니다. 지금 예. 이 병력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먼저 타겟으로 넣어야 되는 것이 사실 11시 속에 가서 상대방이 울트라가 많거든요. 예. 울트라가 많아요. 갑니다. 이재동 선수 울트라 시켜주기 공이로 방사선 뛰는 울트라 일단 예. 숨을 돌립니다. 얼찌감치 지금 상대방의 병력이 원정 나오면은 아래쪽에서 울트라 모으고 위쪽에서 울트라 모은 다음에 위쪽에 있는 방어타워 깰 때쯤 아래 위쪽에서 덮칠 수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박지수 선수도 최대한 덩어리를 크게 해야 됩니다. 덩어리를 크게 해놓고 울트라를 구석에다가 몰아놓고 때려야지 조금 아니고 예. 괜히 많이 이동하고 이러다 보면 울트라의 허리가 조금 질 수 있어요. 예, 박지수 선수는 이 병력 한방 병력 컨트롤에 진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 예 병력 잘못 잡아서 병력 전부 다 괴멸하면 다 죽을 겁니다. 박지수 선수가 울트라 이득이 나옵니다. 때려버려 때려 왔고 예. 많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저그가 달려들게끔 만드는 이 전투가 대박이었죠. 예. 만약에 이 방금 전 전투 결과에서 만약에 박지수 선수가 졌으면요 이 경기 놓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다시 한번 박지수 선수 가장 뛰어드는 이재도 하지만 하리역 병력 예 아까 그 대구의 병력이 한 번 잡힌 이후에 데미지가 그대로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밀어붙이는 이깁니다. 지금 밀어붙이면 본진까지 딱 될 수 있어요. 예. 자 10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지금 아까 이재동 선수가 포즈라스를 커지와 복수적으로 원래 닮아갔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재동 정말 잘 나갔지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때 박지수는 결국에 뭡니까? 타이머체크잖아요. 맞습니다. 내려왔습니다. 바로 내려왔어요. 자 이제 대구의 뒤를 주워 멀쩡한 주머니다. 박지수 이재동 선수가 여기서 선전하고 있습니다만 네. 박지수가 자 이상 정말 저기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었는데 예, 그 시간을 주지 않고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하나 깼어요. 네. 최대한 상대방의 병력이 못 나오게끔 그러니까 이 병력에 합류가 되지 않게끔 뒤쪽에 있는 병력들은 작업을 해주고 디팔러가 한 두 개 정도 보유가 됐을 때 다크솜 팍팍 치면서 올라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자, 예. 자, 이 병력은 무조건 막아야 돼요. 이재동 화가 나는데 그래서 예. 사방에서 달려서 가요. 다크솜을 괴멸시키지 다크솜이 저 뒤쪽에 있어버린다. 뒤쪽에 이 병력을 괴멸시키지 못하면 이재동 미래가 없습니다. 울트라들이 피해 나갑니다. 야 박지수 수원 병력이 대단한데요. 한 무리가 내려오거든요 지금. 아 이게 지금 이렇게 싸우는 가운데서도 어쨌든 이재동 선수가 최대한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문제는 페라리 자원 먹을 대로 다 먹고 있어요. 그렇죠. 예, 자원이 끊이지를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세미나가 생기면서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자원 손해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재동 선수는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는 뭐냐? 센터 싸움도 잘하면서 보스 병력, 울트라 한 마리, 저글링 열 마리 이런 걸로 멀티기지 자꾸 커뮤니케이션 띄우게 만들고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예... 안 돼요. 그런 예. 플레이가 안 됩니다. 박지수가 내성이 생겼는데요. 승리까지 도해졌고 올테면 와발합니다. 여기까지는 진짜 시간을 잘 잡고 와. 내려왔습니다만은 정작 입구에서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입구에서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목만 꽉 움켜쥐고 있어요. 그냥 목만 꽉 움켜쥐고 상대방이 몸부림쳐서 빠져나가려고 그러면은 그때마다 한 대씩 때리는 이런 플레이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재동 선수의 병력이 나오는 길목을 틀어막아놓고 있고 예. 아 지금 박지수 선수 급한 건 이재동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이래야 예. 되기 때문에 자 이걸로 와요. 이걸로 와요. 이래야 돼. 아 백두인씨 멀었다가 올라갑니다. 오늘 어디다 쳐야 될지 고민될 것 같습니다. 머리 위치 야 머리 산지 이런 거 보십시오. 힘들어요. 네. 예, 박지수 선수가 완전히 이번 경기에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예. 네, 11시죠. 멀티 공략은 아직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가 근결이 버티고는 있는데 병력 간 전투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손해를 보는 쪽이 지금 이재동 선수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도 이 지역에서 조금 더 확실한 전투를 통해서 상대방의 병력을 딱 잘 제거하는 게 박지수 선수 입장에서는 역전의 가능성을 호응하지 않는 길이에요. 예, 예. 박지수는 아토치 스타팅 점수 가져갔고 아토치 스타팅 점수 가져갔고 11시를 맞췄어요. 3위역 병력 지금 박지수 선수는 뭘 해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시 지역 자원줄이 끊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이득을 봐야 돼요. 박지수 선수는 자 울트라가 2,4업인데요. 예, 공이 바사 방사범 11시 쪽으로 드랍십이 3,4 병력 서병력이 상대방의 저렇게 버티면 안 되는데요. 자원줄이 있었어요. 그렇게 버티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아저씨 앞마당 쪽에 해처리로 판 추측되는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예. 11시를 교두보로 어쨌 지상 쪽의 병력이 조금 적다 싶었는데 지금 11시 쪽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얼마나 수비하고 있는 병력이 있는지 봐야 될 것. 이 병력이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해처리 판에 박지수 선수는 뭘 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상대방이 승리까지 조여놨었기 때문에 길을 던졌고 11시 진격으로 자칫 지역을 칩니다. 11시가 깨지면은 11시도 깨지는 건데 지금 병력도 수력병력도 다 잃었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가 정말 선전했어요. 11시 지역 다운 데미지를 얻었기 때문에 잘 버텼거든요. 하지만 병력 간 전투를 계속 거듭하면서 손해를 계속 받고 결국 드랍킥 플레이에 이재동 선수가 버텼던 팀 11시 지역 멀티 중 하나가 깨져버렸습니다. 네, 자 이제 11시 찾다 다시 내쳐나오고 있는 박지수병 그렇다는 것은 박지수 선수가 이 경기 거의 가봤다라는 걸 뜻하죠. 네. 많았어요. 병력 많았는데 적당히 있었거든요. 그동안은 11시 화피아티지가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울트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이랬습니다만은 결국 11시가 데미지를 입은 상태에서 아까와 거의 동등한 아니 더 많은 병력이 지금 또 센터 쪽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어렵죠. 드랍십은 그냥 이거는 뭐 갖춰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미 11시에는 데미지를 줄 때는 없고 문제는 합법 병력을 어떻게 받느냐입니다. 이 병력이 너무나도 강대하거든요 지금. 자 바쁘게 정글링을 먹고 있는데 허벅지가 먹고 있는 쓰레기가 전체적으로 이재동 선수가 얼마나 여유가 없었냐면은 예전에 테란전에서 보여줬었던 상대방의 두 번째 확장이든 아니면 세 번째 확장이든 그쪽으로 들어가는 저글링 뒤돌아가는 그 저글링 견제 이런 것도 한 번도 못 갔거든요. 예, 그렇죠. 예. 아예 박수지 본질에 못 갔어요. 견제를 가지 못하도록 적당히 밀어붙였기 때문에 박지수 선수의 병력에 의해서 계속 손해만 보면서 자꾸 11시가 깨진 거고 11시가 깨진 이상 이제는 어렵죠. 자, 이제는 어렵습니다. 센터를 내려오는 대규모 병력이 합류하나요? 센터 쪽의 병력이 또 옵니다. 마지막 공격이에요. 이제 최후의 전투가 됩니다. 11시 본진도 11시도 깨진 상태에서 지금 본진까지 무너지면은 사실 5시 쪽 앞마당에 해처리가 펴졌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재동 TG의 처단! 이재동 선수의 5전 3선수의 소연승이 끊겼습니다! 이 팀싸움은 51초 만에 끊겼습니다! 그리고 박지 선수는 자신의 첫 결승전을 승리로 시작을 했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재동 선수의 예측을 넘어서는 그런 그 경기 운영을 중간중간에 보여줬습니다. 네. 초반에 뭐 빠른 배스를 준비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잡아가다가 드랍팀을 먼저 써서 상대방을 흔들기 시작한 것부터 스타트입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자신의 본진 쪽으로 들어오는 원드랍팀을 잘 막았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드랍팀의 템버가 깨졌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첫 번째 11시 쪽으로 들어갔었던 드랍에 의해서 스파이어와 템버가 또 깨졌었던 거 이런 데미지가 누적되면서 박지수가 앞서갔는데 그 승기를 또 완벽하게 굳히기 위해서 한방 병력을 정말 안전하게 좋은 타이밍에 썼죠. 네. 네. 아, 두 선수 돌이켜봐도 정말 첫 번째 경기 굉장한 경기력을 두 선수 모두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드랍팀이 11시 앞마당 월출 뛰었었던 박지수 선수의 감각이나 수비 건물이 정말
다 깨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11시 지역에 자원을 바탕으로 선전한 이재동 선수가 정말 멋진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고, 양 선수 모두 대등한 경기를 보여줬지만 한 발짝 먼저 앞서나가서 선족이 박지수 선수였기 때문에 1경기에 승자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센터 네. 사운드 중요했고 드랍스 플레이도 중요했고 그리고 이재동 선수의 멋티팔라 하나 울트라리스카 하나하나가 중요한 시기도 계속 반복됐습니다. 결국 박지수 선수가 조금씩 조금씩 더 앞서나갔어요. 아, 이 뭐 매번 저희가 그 MBC의 역사 18번째 결승전이라고 말씀드렸고 매 결승전마다 1세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1세트를 박지수 선수가 딱 가져가면서 이재동 선수에게 먼저 일단은 패를 안기고, 물론 이재동 선수는 패 승승승이랍니다만 이재동 선수의 연승에 제동을 걸었죠. 박지수 선수 기분 좋은 출발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런 만큼 두 번째 세트 아주 중요한 잠시 후에 2세트 오늘로 해서 경기를 여러분께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세탁입니다.